네, 여러분, 보수의 자멸, 오직 뒤로, 걸어갔다. 이런 요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군중이 되기 시작한 것, 군중으로 뭉치기 시작한 것은 박근혜 탄핵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전까지 보수는 거리에 나오지 않았죠. 되게 이제 거리에 나오는 사람들은, 진보, 좌파들이었어요. 보수는 그 자체로 되게 체제 일부였기 때문에, 보수는 체제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87년 이후에도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와 권리만 다하면은 뭐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거리에 나오는 거, 광장에 나오는 거, 보수가 시위를 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구속 이후의 현상입니다. 대개 군중이 되거나 집단을 이루면은 대개 그 집단은 이 반성찰적인 자유민주주의의 원리로부터 인민주의의 원리로, 민중의 원리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대개 이제 우리 사회의 진보좌파라고 하는 분들은 그렇게 소위 이제 직접 민주주의를 좋아하고 민중주의를 좋아하고, 그렇게 되면서 굉장히 영집력도 강해지고 전투적이 되어 갔습니다. 보수에서도 예외 없이 자동 반응적인 기제를 그렇게 만들어 갔습니다. 보수가 군중이 되면서 이 투쟁의 수단이 되고, 교양 집단으로서의 보수는 없고, 이제 투쟁하는 군중으로 점차 변해갔습니다. 4.15 총선 패배는 그런 보수들을 음모론 집단으로 만들어갔습니다. 선거는 조작되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조작되었기 때문에 졌다. 선거는 필요 없다. 개표 조작이 문제다. 이런 식의 구호가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대개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망상장애 이렇게 부릅니다만은, 이 망상이 모든 것을 집어삼켰어요. 보수를 아예 집어삼켜버렸어요. 정치는 뭐냐? 증오와 복수다. 그래서 지금 보수 세력은 문재인 정권하고 정확하게 문재인 정권의 복사판, 또이 진보 좌파 세력들하고 거의 복사판이 되었습니다. 그 보수의 자부심은 없어진 거죠. 이 좌익 진영 사람들이 되게 하는 행동과 지금 그윤 정부의 진보 좌파들이 하는 그 행동과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윤석열이라는 희대의 인물을 앞세워서 박근혜를 구속하고 150명이 넘는 보수 세력들을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조선시대 사화보다 사실은 더 나간 거죠. 사실 그 잔혹한 시간이었습니다. 소위 진보좌파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무자비한 활극을 지적합니다만은, 사실 문재인 때는 더 심했죠. 그분을 데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정치가 보수와 진보 간에 심각한 증오와 갈등의 구도로 본격적으로 되었습니다. 그 보수들은 뭐 길거리에 나왔습니다마는 치를 떨면서도 오로지 복수, 이런 구호가 이제, 그러면서 그 복수를 가장 잘할 사람이 누구냐? 윤석열이다. 그렇게 해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냈던 거. 그런데 복수는 없죠.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살아있고, 심지어 박지원 같은 사람도 나를 건드리면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국은 보복을 당했습니다. 벌써 2년이 지났고 이제 총선이 있는데 패배할 것 같습니다. 보수는 2년 동안 열심히 투쟁해 왔는데 또 패배할 것 같은
환상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밤새도록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밤새도록 거꾸로 걸어간 거예요. 한번 음모론에 빠지면은 이 음모연쇄적인 데 빠집니다. 세상이 음모 시나리오로 보이면서 지적으로 예리하게 상황을 판단할 능력은 사라지고 말. 윤석열 대통령 인연을 한번 우리가 회고해 보십시오. 저는 이 생각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 당과 이 보수 세력과의 관련해서 한 거라고는 이준석 쫓아내는 거. 그 이준석 쫓아내는 과정은 지금 생각해도 폭력적이었어요. 뭐 징계를 하고 뭐 당을 바꾸고 뭐 프로들을 불려 올려서 윤석열을 드디어 뭐 고소고발하고 뭐 말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준석을 쫓아내고 김기현을 안죠. 이 김기현이라는 분이 울산 출신입니다만은 비루하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앉혀주어서 당대표가 되고 했습니다. 뭐 하는데 뭐 나경원을 뭐또 쫓아내고 유승민이 출마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뭐 당헌당규를 바꾸고 그렇게 해서 김기현을 당대표로 만들고 그 김기현은 또 거친 방법으로 쫓아내고 한동훈을 또 기용에 올리고 김기현이 반발하고 그 과정의 연속이었어요. 한동훈이라는 분은 이 국회에서 말장난, 말싸움하는 거 외에는 할수 있는 게 없는 분인데 어떻든 이분이 선거를 지휘하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 전에 뭐 야당 강서구청장 선거를 하면서 김태우라고 하는 사람을 고집하면서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결국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치의 가장 큰 특징은 검사들을 기용한다는 것 외에도 경제 관료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무엇을 하겠다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는 사실은 수단적 경제 관료는 뭐냐? 그건 수단의 합리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방법의 합리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목적을 다 맡겨버리니까 아무것도 되는 게 없죠. 그 윤석열 정부는 겉돌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일반 뭐 보수 세력도 마찬가지. 일반 보수 세력들도 일반 보수를 윤석열 지지를 자처하는 분들도 뭔가 지적으로 성숙되고 정치적으로도 성숙되어야 하겠습니다만은 뭐 일체 거부하고 뭐 하는 짓이라고는 전부 카톡이나 뭐 유튜브나 이런 데 쫓아다니면 싹풀 달고 욕하고 뭐너 빨갱이냐 너 간첩이냐 이런 말 하는 것 외에는 하는 게 없습니다. 보수는 그 전부 이제 되게 경상도 베이스의 그런 분들이죠. 그러니까 외연 확장이 안 됩니다. 스스로 계속 좁아지는 스스로 계속 그룹을 오히려 협소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건국전쟁 이런 영화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만 그런 것도 보면 이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예수는 기독교인이었다, 장로였다 뭐 이런 말 한마디 외에는 뭐 진전이 안 됩니다. 어떻게 이승만 대통령이 아무것도 없는 바탕 위에서 말하자면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올렸는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보다는 그저 어떤 카테고리를 만든 다음에 그 카테고리와 나와의 어떤 관계 외에는 없습니다. 그 지금 보수는 크게 이제 두 가지 그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4.15 부정선거, 뭐 이런 것들.
지금 이제 그 유튜버 누구가 뭐이 몰래 카메라를 만들다가 저 장착해 놓고 경찰에 적발되고 했습니다만 세 명이나 되죠. 또 하나가 이제 5.18 광수술입니다.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대한 이해도 안 되고 그5.18 광주 사태에 대한 저는 그 당시에 불렀던 호칭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용어를 씁니다만 이 5.18에 대한 몰이해 또 현대민주주의 정치에 대한 몰이해 이런 것들이 이제 강력하게 받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조국 교수가 이제 조국 혁신당이라는 걸 만들면서 정계로 화려하게 등장했어요. 원래 그 조국 사건이 생겼을 때 만들어진 우파 조직 중에 하나가 정교모라고 있습니다. 정의를 생각하는 대학교 교수들의 모임입니다. 교수들의 모임이라고 교모, 정교모입니다. 6천 명이나 모였습니다. 그 당시에 조국 교수를 규탄하고. 소위 그 입시 제도를 바로잡고 사회를 깨끗하게 정화해야 되겠다고 하는 슬로건을 걸고 6천 명이나 지금 모였습니다마는 조국 교수가 이번에 돌아왔잖아요. 정교모 조용합니다. 아무도 싸우지 않습니다. 아무도 당신이 왜 정치판에 나왔냐고 따져 묻지 않습니다. 보수는 회복불능의 타격을 입었습니다. 정경호 같은 단체들도 그4.15 부정선거하고 그5.18 음모론에 아주 푹 젖어 있거든요. 심지어 그 말하자면 군대 장성들이 모임인 대수장 같은 데도 5.18 소위 북괴 강수론에 아주 푹 젖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는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길에 밀려서 나왔습니다마는 또는 촛불 시위를 보고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하고 이제 그루핑을 지어서 3355 나와서 광장에서 대오를 이루긴 했습니다마는 금세 정치적 숙련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또는 공부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보수는 금세 소위 길거리의 논리, 음모론 이런데 완전히 매몰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뭐 이건 뭐 한국적인 특성이어서 소위 진보 좌파에 속한 국민들 중에 상당한 국민들도 예를 들어 세월호 음모론, 천안함 음모론, 음모론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수는 불과 2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복수를 해줄 거다는 것으로, 대통령이라고 우리의 지도자라고 뽑아냈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 실패가 누적이 되면서 보수는 불과 2년 만에, 다시 중대한 패배에 직면한 국힘당은 그야말로 경상도당으로 찌그러질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상도 자민련. 이렇게 되면 보수는 구제불능입니다. 그 패배에 직면해 있습니다. 보수가 이 길로 가서는 안 된다고 부르짖는 뭐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대선을 이런 식으로 가서는 곤란하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는 구제불능의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할 거다 하고, 거부했던, 소수의 세력들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여러 가지로 그 소수의 세력들은 할 말이 많겠죠.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어떻든 이 보수의 괴멸적 타격, 예고된 실패, 또는 뻔히 보이는 길로 달려간 국힘당의 미련스러움, 그 폭력에 대한 선호, 그 권위주의에 대한 집착, 권위 있는 것을 좋아하는 반민주적 성향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보수 속에 검사 좋아하고 판사 좋아하고
그 법조당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오히려 그게 더 강화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는 왜 국힘당, 새나라당, 한국당 시절에 법조당 체질을 극복을 못하고 오히려 검사당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게 퇴행의 길로 들어간 거죠. 민주주의의 큰 노선으로 국민 전부를 상대로 하는 개방된 정당으로 가는데, 개방된 정치 세력으로 가는데 실패하고 오히려 뒷골목에 가서 검사들과 손을 잡고 검사당이 되어버리고 법조당에서 검사당으로 골목길로 처박혔습니다. 구제불능의 패착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패배를 직면해야 될 순간에 이제 와 있습니다. 보수는 그 패배를 직면을 할까요? 또 음모론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보수는 그 패배를 직면을 하고 왜 패배했는지 느낄까요? 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빨갱이들이 왜 이렇게 더 많아졌어? 라고 아마 반응할 겁니다. 보수도 대한민국인입니다.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끌고 왔다고 자부하는 세력입니다. 뭔가 계기가 있어야 크게 바뀌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네. 보수는 패배 직면에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직시할 수 있을까? 바로 왜 패배했는지를 느낄 수 있을까? 직시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